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요,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의 딸로 호칭을 하면서 문창혁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갈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의 정치 용어가, 정치 레토릭으로서 무슨 뭐또 약간 저 어떻게 이 조롱식으로, 조소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할 수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나 정색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언어가 고급스러워야죠. 예? 근데, 여기 자꾸 다카기 뭐 마사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때 창씨개명 안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분들 중, 우리 유명한 분들 중에, 예? 역대 대통령도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이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 말을 안 하고,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존중한, 하다못해 존경은 그만두더라도 존중하는 그 제도입니다. 제가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 제도에 대한 존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건 분명히 나오죠. 아, 신 교수님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뭐냐면, 이 문창극 씨가 한 말은, 예? 그, 일본 천황 이야기하자고 한게 아니거든. 하느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느님. 그런데, 예. 비아냥 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무슨 하느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하느님은 천황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요. 아, 예. 이게 뭐, 이 저급스러운 이런 공격은 바로 자신, 말하는 자신의 이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네. 정치하시는 분들 앞으로 정치 용어를 저 구사하실 때, 네. 지금 저 문창극 그 후보자가 용어를 잘못 구사했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똑같은 방식으로 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반응하는 데도 옳지 않죠. 과거에 왜 귀태 발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네. 거 한번 터지고 나면, 뭐랄까. 어쨌든, 당 정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뭐 귀태 발언도 있었고, 예. 새정치연합에서 새누리당 공격할 때, 예. 또 이제 대통령 암살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때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1 내지 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좀 모처럼 지금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이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집중 보도가 될 경우에는 뭐 아까 다카키 얘기도 나왔지만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이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한 나머지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지에 이현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 먼저 전화 연결하고 할까요? 예, 하고 하시죠. 예, 하고. 예. 자, 이현수 기자 지금 네, 나와 있습니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스타나. 저도 그몇년 전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막 위에 세워진 계획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수도죠. 그렇죠. 카자흐스탄 수도는 원래 알마티였는데요. 네. 1998년 12월에 이곳 아스타나로 이전이 됐고, 계획 도시로 매우 최근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곳입니다. 네. 제 기억에 거기에 큰 인공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스타는 지금 몇 네. 시입니까? 네, 오후 1시를 좀 넘기는 시간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예. 대통령은, 네. 네, 박 대통령은 지금 나자르바예프 뭐라고 카자흐스탄 계십니까? 대통령, 네. 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고요. 곧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결국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결재를 순방으로 미뤘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관심이 문창극 후보자 논란으로 쏠렸던 데다 국내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보고를 현지에서도 받았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은 당초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안봉근 제1부속 비서관 등을 한국에 남기면서 여론을 체크하고 또 틈틈이 조윤선 정무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느끼는 안 좋은 여론이 여기서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네. 다녀와서 21일 귀국을 하는데, 재가를 검토하겠다. 이게 사실상 문 후보자 카드를 좀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현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 순방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결재를 보류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청와대의 완전히 달라진 기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뭐 지명 철회 등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있고 또 청문회를 하더라도 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의 인준투표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계속 진행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런 만큼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또 정치적 부담이 클 거고 또 인사 검증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방문한 뒤 토요일 밤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해외 순방을 마친 뒤에도 당분간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지 상황을 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 취재 기자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지 분위기도 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명 철회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청문 요청 제가 할 것이냐, 뭐 이런 세 가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명 철회를 하거나요. 네. 이게 청문회 지나서 투표까지 가면 네. 이거는 타격이 더 커집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가라는 측면은 뭐 본인의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습할 때에는 확실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전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창국 후보자 책임은 본인도 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장, 만일 문재인 후보가 버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현명한 것은 일단은 이 논란을 빨리 접는 게 전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버티면 지명철회, 타격을 받더라도 지명철회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명철회 하게 됐을 경우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분명히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질질 끌수록 730 재보선이라든지 714 전당대회에서의 친박의 입장, 이건 완전히 저는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고로 결국은 이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아, 낫겠다. 우리 예로서는 우리가 저 이 총리를 그 인준 동의를 이제 국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이것도 제도거든요. 네. 그 뭐냐면, 제도의 의미, 제도의 의의, 예, 제도의 취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청문회 제도를 거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 후보자가 원하든 않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행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이 도중에 이런 식으로 청문회 가기도 전에 도둑 낙마는 이런 것이 이미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민주정치 성숙을 위해서 대단히 이건 유감스러운 예,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문 후보자가 지금 굳이 청문회에 가겠다는 뜻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걸러지고 그다음 인준 그 표결 절차를 거쳐서 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지어지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문 후보자는 얕은 내가 최대한 그래도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면서 물러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게 상처가 그래도 당장 덜 나는 선에서 스스로 알아서 좀 사퇴해 줬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문 후보자 자신의 상처도 덜 내는 길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참 제 생각에는 말이죠. 청와대에서 누가 책임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더 좋고, 아니면 네. 김기춘 실장이라도 진지하게 문 후보자와 논의를 해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무난할 것 같은데, 그러나 다만 제도로서의 그 인사청문회가 이번에도 또 소용이 없게 된다면 네. 그래서 또 청문회 가기도 전에 또 낙마하게 된다면 이건 지금 우리 저 민주정치의 성숙을 위해서 참 굉장히 2002년 때는 예.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죠. 예. 그때는 일단 청문회는 갔습니다. 예. 청문회 가서 표결을 해서 다 이제 부결이 된 건데. 근데요, 그 사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언론 청문회지 이게 청문회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언론이 청문회하게 만듭니까? 그 전에 걸릴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뭡니까? 청와대 인사위원회거든요. 예.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저는 근데 사실 문창국 후보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도, 그리고 아무리 제대로 판단해도 교회에서 강연한 것까지 본다라는 건 저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창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다른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는 사실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면 사실 뭐 청문회까지 당연히 무난히 가겠죠. 근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 대신의 역할을 언론이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언론의 네. 문제라고 네. 뭐 이거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이제 시점이었다면 이제 청문회까지 갔을 텐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7.14 전당대회가 있고 네. 7.30 재보궐선거 지금 뭐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의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고 국회 인준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 예. 굳이 뭐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당의 이제 다수의 시각이고 그게 네. 이제 이런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우려를 하고 있다. 수습돼야지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아까 저 장상장대한 낙마 조금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아직 뭐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청이 오면 야당에서 이제 그 위원장을 내정을 하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야당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인데 사실 박지원 의원이 계속 지금 문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을 하면서 김기춘 실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박지원 실장 의원도 2002년 당시에 비서실장 예, 본인이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격을 많이 당했죠. 물러나라. 근데 결국 물러나진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야당으로서는 공격이, 뭐 지금 공격의 기회가 됐으니까 공격을 아주 총 공격을 해서 그냥 상대방을 아주 지리멸렬 시키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박지원 의원은요, 이건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 제도에 대해서 사감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예. 자기 스스로 자기 명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말씀하시지만, 학교다, 거기서 공보, 뭐 수석도 했죠. 거기서 왕실장도 했죠. 그렇게 했던 분이 전혀 자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도 사감으로 두고 보자 이런 식 아닙니까? 올라오기만 올라와 봐라. 이런 식으로 아예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감으로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아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네,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좀 이게 끝으로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 거의 이제 낙마 쪽으로 이제 거의 굳혔다. 이게 아마 야당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타깃을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근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다카키 마사오의 발언과 네. 마찬가지로 이게 지나치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나치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이 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정의 공백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아니 그러면은 국가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야당은요. 대통령이 자신을 통치의 파트너로 생각하든 안 하든 이미 국정의 한 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야당도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제일 네. 중요한 거 네. 지금 통합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당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너무 나가서 역풍 부른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네. 염두에 네. 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